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는 강상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피의자로 소환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장 청구로 이어진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가 또 한 번 관심거리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다면 작은 변화인데 이 파장을 보면은 이게 과연 작은 변화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이게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란 걸 짐작할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준 군사가 평양을 방문할 그럴 날이 오지 않아 오지 않을까. 본인 등으로 대북 송금 인정하셨는데 자동차권 위반 혐의 인정하시나요? 저는 소명하실 거예요. 송금 조사 받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내용을 보고를 했다. 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쌍방울 그룹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북 사업, 경기도 지사 때입니다. 그때 어떤 그 지원을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했다라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 매개가 바로 이화영 평화부지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북한에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북한의 이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었고 네.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방북 비용을 왜 쌍방울이 해주나 경기도가 그렇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납했다는 의혹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네.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진술을 유지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주부터 이제 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이제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욕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네. 이제 토로를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 증거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즉, 네.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진술이었고, 네.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셨습니다만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대납과 관련된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온 것이고 이 증거들은 아마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변호인이 관련된 사실을 밝혔고 또 재판에서도 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동안 이 사건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꽉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이런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을 뚫어버리는 역할. 네. 이제 그게 이제 이 결정적인 이 증거의 어떤 어떤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기존 입장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나요? 옥류관 분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좀 포괄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함께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의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한 얘기를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이 재판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얘기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라면, 이번에 재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단 큰 변화. 여기에 이제 변호인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요청 앞에 한마디가 더 있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면 쌍방울 올린 거죠. 북한과 가까운 듯 하니 추진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까우니까. 즉 돈거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있는 거죠. 실제로도 변호인은 이제 그 비용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지점에서 또 하나 흥미로워지는데,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돈이 300만 달러가 있고 500만 달러가 있어요. 근데 300만 달러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난 모르겠소, 일단 모르세고요. 그 다음에 500만 달러는 그거는 아니요, 부인입니다. 요 미묘한 입장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증인신문으로 합시다 라고 했더니, 증인신문은 못하겠어, 그냥 피의자 신문 합시다. 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미경 의원님. 네. 왜 증인신문은 안 하고 어차피 얘기할 건데 왜 그랬을까요?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면요. 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처벌하지를 못해요. 자기 보호니까. 네. 피고인에 대해서 우리 법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틀린 거예요. 자, 피고인은 자기가 피고인 신문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선서를 하고 내가 증언할 수 있다,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위증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서를 하죠. 예. 그럼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검찰이 고발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당연히 자기는 증인신문 안 하죠, 증언 거부하죠, 나는 피고인신문으로만 난 하겠다 대답을, 이렇게 하겠죠.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요. 장혜찬 의원님. 증인신문으로 못하고 피고인신문으로만 해야 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차이가, 지금 이화영 전 지사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시점, 이제 둑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화영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본인이 진실을 말하게 됐을 때 배신자 취급할 문제 등등을 고려해 지금은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비용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정도까지 말했는데 네. 이게 전 이제 둑이 무너진 신호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문건이나 현직 국정원 직원의 진술, 이런 것들이 이화영 전 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뭐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지 않습니까? 전 진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 피고인 진술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사실 인정했다는 게 알려지자마자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온갖 회유 압박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시작한 마당에 이 다음부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피고인 신문을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 형태로까지도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 뭔가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교묘하게 뭐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을 오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막 진실을 말할 첫 준비가 되어서 이게 허물어지고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포착된 것이다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은미 변호사님. 네. 나는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3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고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뉘앙스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TV조선 보도로는 그 쌍방울이 돈 대신 냈어요라고 보고는 또 했대요. 네, 네. 그 뭔가 좀 그렇죠. 좀 구멍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지금까지 공판 과정 중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의 진술로 확인된 내용은 네.
방북과 관련해서 일종의 다리를 놔달라고 쌍방울 측에 이야기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전원의 형식으로 모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내용은 그렇다면 300만 불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사전에 했고 이후에 돈이 흘러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뭐라고 전해졌다라고 해서 아주 명쾌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퍼즐을 맞춘다면 검찰로서는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가 처음에 시작됐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쌍방울은 북한에 돈을 보내요. 그러면서 중지됐던 단천지구에 특별 사업을 본인들이 단독권을 따냈다라고 합니다. 협약서까지 과거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그러면서 검찰이 그 당시에 왜 그 수사를 했느냐. 대북 송금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포착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는 그게 호재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그 돈,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저 돈인지 저 돈이 이 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쌍방울이라는 기업으로서는 또 김성태 전 회장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기업의 주식을 좀 띄우기 위해서 뭔가 대북 이슈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서 번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실체가 있을 것인지 지금 그 부인이 대단히 격앙되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건의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인 얘기 좀 이따 할 것 네.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500만 달러 부인 취지는 뭐 부인해 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300만 달러의 모르쇠는 이 물음표 영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을 한번 계속 기사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300만 달러를 좀 요청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갈 수 있게 비용 좀 이렇게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뭐 그렇게 요청했다는 기사는 아직 하나도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 요청한 것과 돈을 이제 한 것은 또 다르다고 변호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한 건 아니고 대북 방북의 요청은 여러 경로로 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저는 입장 변화는 아니고 이거 핵심 자체는 돈에 대한 대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지원을 요청했고 그걸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인지한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그 3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봉투 3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불이면 4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갑자기 보고를 받기로 어느 한 기업이 지사님 그 이제 북한 가시는데 40억을 대납해 주기로 했었다고 하면 아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보다 왜 그분이 나에게 40억을 대납하나요? 혹은 그렇죠? 50%만 대납해달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뭐 가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응까지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증언 그리고 더 구체적인 뭐 녹취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란 게 참 길게 하잖아요. 앞으로도 나올 얘기들이 많겠죠. 좀 더 보고. 제가 또 흥미롭게 봤던 기사는 며칠 전 기사였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친 김에. 정말일까요? 사실은요 수해 복구 때문에 오늘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도 이제 대구 경북에 갔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당원이 사실 수해 복구 현장 그리고 이거 챙기기 위해서 청년위 차원에서도 뭐 주말에 이런 복구에 대한 일정 그리고 당 자체 내에서는 혁신 관련해서 뭐 총선이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또 제2의 유동규가 될 걸로 걱정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고요. 제2의 유동규라고 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1년 전에는 그 700억을 이제 본인이 이제 횡령했다고 해서 감옥 1년 동안 갔다가 구속됐다가 이후에는 이제 반대 180도 태도가 돌아서서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사법부가 지금 재판하다가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김용 전 연구원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적시했다. 그러다가 1,000만 원을 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당황한 게 아니고 검찰 자체도 황당한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2의 유동규에서 뭐 유동규 전 법무장을 뭐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드는 건 아니고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랑 같이 계셨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는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네. 있었고 저는 또 따로 다른 곳에 있어요. 혹시 같이 계셨으면 한번 네. 물어보지 그러셨냐고 제가 지금. 네. 저 같으면 진짜 같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거. 이런 보고서 받으셨어요? 물어봤을 거. 사실 것 수해 현장도 있고 하더만 좀 안 맞죠, 사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보고서 여부는 확인은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가능성 자체로 한번 놓고 보면 그 보고서의 취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요, 이게 지금 유동규 씨와 이제 지금 이 이화영 씨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상 정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진상은 이제 서울, 그러니까 성남시청 시절부터 이제 같이 해왔던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당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는데. 그렇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단에 데리고 간 사람이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하고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지사 측은 강원도 지사하고 경기도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딱 빼놓은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차기 대권 반열에 떨어지나? 라는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 바로 이해찬 전 대표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 바로 이화영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서 당의 주류가 되면서 그럼 당신은 나를 안 들 것 같지만 나는 그냥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이름도 평화부지사로 이름 바꿔요. 예.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라는 게 이제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는 겁니다. 즉 남북 관계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예. 계산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방북이 추진됐고, 즉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햇볕 정책이라든지 남북 관계를 가져가지 않는 대통령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 방문에 굉장히 욕심을 냈고 북한의 김영철에게 초청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그 이호남이라는 그 대남 공작원이 오시려면 500만 불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 벤츠도 저 해야 되고 헬기도 띄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김성태와 협의를 해서 300만 불로 줄여서 아까서 300만 불이다. 그렇죠. 아까서 300만 불로 합의해서 이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동규 씨는 어떤 면에서 이 그 당시 어떤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에 조금의 어떤 변방에 있었다 그러면 이화영 이 부지사는 굉장히 중심적인 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풀렸다는 의미고 그거는 대장동 사건을 비교하자면 정진상 씨가 뭔가 이 진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저는 똑같은 맥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유동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측근인 정진상, 이화영 이 두 축 중에서 한 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태도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대표님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에 혈안이라는 폭로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대해서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충격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군사독재 시대에 전기 공문만큼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이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인권 유린, 인격 말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현민 변호사가 네. 아까 언급했던 그 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가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죠.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지는 그런 겁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있는 사실의 실체에 접근한다라기보단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경유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지렛대로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인 걸로 보인다라는 탄원서의 내용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수사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수감돼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죠. 거의 10개월 동안 사실상 독방에 계속 수감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횟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압박하고 종용하는 건 이재명 지사와의 그 전 지사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계속해서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게 그 부인의 탄원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부당했고 심지어 아까 잠깐 듣자니까 정기 고문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는 뭐 이제 좀 떠나신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무슨 전기고문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좀 황당하고요. 그건 지금 현실에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화영 피고인 전 부지사가 이중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국정원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네. 그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성태, 지금 민주당은 김성태, 증인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을 네.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조작된 진술이라고. 네. 근데 그거는 민주당만 그렇게 보고 사실 국민들께서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김성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성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계속 모르쇠로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도 살아야 하니까요. 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양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뭐 그 교도소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변호인 측에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입장을 판사 앞에서 약간 바꾸는 듯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인을 통해서 당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는. 그다음에 아, 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검찰이 나한테 응? 압박을 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정치를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이중플레이. 변호를 하면서 네. 정치적인 변호도 법적인 변호와 정치적인 변호를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는 나는 배신을 때린 게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억압에 의해서 진술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아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여러분 같이 보셨습니다만은 좀 사뭇 비장한 얼굴이었죠. 이 문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얘기할 때는 다소 좀 웃는 낯이 있었어요. 신작 소설 그랬고요. 좀 비교를 위해서 옛날 영상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장광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되나. 몇 년이라면 이거 네이 사입은 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대북송금 300만 달러.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하고 표정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경험상 지금 좀 오늘 석간신문 봤더니만은 다음 달 초 소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소환으로 기사가 나왔던데 저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좀 빠른 거 아닌가 싶긴 하던데 수사 경험상으로는 어떠세요? 뭐 제가 볼 때는 소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3자 뇌물로
제가 볼 때는 피의자로서 소환할 수가 있는 게요. 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300만 달러를 준 이유에 대해서 이화영을 보고 준 거라기보다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이재명이 있잖아요. 그 당시 도지사였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 이재명을 보고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제3자 뇌물로 이 검찰에서는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소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장영민 변호사. 네. 그 일단 지금 정 의원님 말씀 맞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진술 내지 증언이 다 맞다고 치고 그래서 3자 뇌물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일단 검찰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불은 4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 형량이 얼마쯤 됩니까? 40억 정도면. 40억을 정말 다 본인의 이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제3자 뇌물에서도 이 금액이 클수록 특경납법으로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법정으로는 정해져 있는 형인데 이 부분은 검찰의 시선에서 봤을 땐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고 거기에 있는 받은 이득에 비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아진다라는 평가를 할 겁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억은 기업으로서도 선뜻 납부하기 쉬운 네. 금액은 아닙니다. 기업에 어떤 이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방북이 성사됐느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불은 벤츠를 대동하고 헬기를 띄우는 데 대한 대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40억을 정말 과연 주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주가로는 이득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쌍방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헤아림이 없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유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 의원님, 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다. 지금 뭐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한 말도 있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민주당에서 이제 정당한 체포영장 또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도 했으니 영장 심사를 받을까요? 아니면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내분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친명계는 이건 정당하지 않은 정치 수사 영장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라고 할 것이고 앞서 먼저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던 31명의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한 게 있는 만큼 방탄국회 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또 지지고 볶고 싸우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이 혁신위의 안건을 받아들인 게 참 우스운 겁니다. 결의는 했지만 다음번 영장이 청구됐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데 제 주변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키맨 중 한 사람인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돈을 직접 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번에 피의자 신문 조서로 입장이 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이화영 전 지사 두 사람 모두 다 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나름 일치된 진술을 했고 여러 가지 문건,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이라는 그 영수증과 또 국정원에서 그때 대북 송금합니다 보고받았던 문건, 국정원 현직 직원이 나와서 했던 진술 등이 훨씬 더 풍부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방탄을 하지 않았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오히려 1차 대장동보다 2차로 예상되는 대북 송금 쪽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친명계에서도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라고 치부하면서 방탄 국회를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불과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본인이 일단 나간다 치고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또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저 20명 있죠. 이른바 돈봉투 사건의 20명. 대표가 저렇게 나가면은 그 20명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네, 뭐 이 주제 뭐 말씀하기 네. 전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오늘은 좀 어두웠던 것은 말씀드리지만 수해 복구 현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어두워야 됩니다. 네. 예, 그것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 그 교섭단체 때 분명히 불체포특권 이제는 내려놓겠다. 왜냐? 1년 동안 국민이 보셨지 않냐? 검찰의 수사 행태가 이것이 한쪽 편 그리고 과도한 이렇게 수사 형태, 300번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계속 별건에 별건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단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법리적 해석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조건도 달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용이지 않습니까? 네. 실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면 한 8월 달에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네.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뛰어갈지 아니면 정말 숨을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나서 비판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만 달러를 정말 대북 그 비용으로 대납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북에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러면 그 돈은 그러면 과연 지금은 그게 유효한 것인지. 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연기가 됐을 때는 그러면 다음 2차 때는 뭐 어느 정도의 시기에 네. 조율할 것인지. 그런 어떤 각서라든지 그런 증거 정도는 하나 검찰이 제시해야지 구속영장을 또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명의 돈 봉투 사건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속수사하고 불구속에 있어서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란 건 증거 조작의 환경이 있다. 그래서 구속수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뭐 말씀드린 20명의 의원의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건 별개로 좀 이제 처리할 것 같습니다. 20명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최근에 그 불체포특권 결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 말지를 표결했던 그 의원들 있죠. 그 의원들 목소리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건 수사,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요. 자, 오늘 한동훈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그거 판단하려고 법원이 영장심사하는 거다. 그거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잠깐 듣고 넘어갈까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냥 포기하기 싫으면 포기하기 싫다고 해라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역시도 정당한 영장이라는 단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쇼입니다. 정당한 영장인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당할 땐 방탄하겠다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다. 선택적 방탄, 선택적 윤리를 이야기한 오늘 민주당의 모습에 참으로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할 따름입니다. 앞부분에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 입장 변화는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하나의 그 촉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오늘 또 한 건의 단독 보도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사는 봤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저녁에 뉴스9, 9시에 뉴스9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진행해드리면서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주한미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에서 무단 월북했습니다. 일단은 고의 월북, 그러니까 뭐 납치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고의 월북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국, 미국 당국 얘기까지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My concerns,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s.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네. 다시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해서 간 것 같아요.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진 월북이라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왜 했을까요? 왜 월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래비스 킹이라고 하는 2등병입니다. 2등병인데 2등병이 이제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폭행 혐의로 이제 징계를 받았고 추가 징계를 위해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네. 그러니까 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 미군 당국이 이 병사를 데리고 이제 공항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관까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세관에는 이제 그 부분에 잠깐만. 네. 세관은 BBC가 커스텀이라고 썼고 그렇죠. 최초 보도를 이제 CNN이 했는데 거기서는 저 시큐리티 에어리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CIQ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사실은 그 기사를 썼다가 세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안 구역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네, 출국할 때는 그렇죠. CIQ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네. 보안 구역으로 이제 예,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동행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어제 오후에 이 JS의 견학을 갔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저도 가봐서 JS의 견학 가려면 신원조회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원조회를 다 하는데 이게 2등병이 이 신원조회 어떻게 통과했을까라는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의문이 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통과를 하는데 갑자기 이 2등병이 그 우리 군사 분계선에 있습니다. MDL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판문점을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웃고 막 하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저 동행한 사람들이 뭐 하나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송환을 앞두고 지금 간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또 추가적인 징계가 이제 미국에 가면 할 텐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본인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오토 엠비어 사건도 있었고 자, 그거를 감수하면서 갔다는 부분들. 두 번째는 그럼 JSA에 어떻게 지금 이 병사가 갈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자, 공항에서 나와서 그럼 이 JSA에 있는 견학위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원조회가 필요할 텐데 그걸 동선 어떻게 뚫었을까? 넘어야 있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뚫었을까라는 네. 지금 의문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문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미군 당국이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원인 이것 자체는 아직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JSA 그 견학은 다 사전 예약입니다. 사전 예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신분증 검사를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과했을지 이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사자를 지금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미군에서도 지금 혈안이 돼 있을 거고 우리 당국에서도 뭔가 좀 구멍이 뚫린 거니까 유엔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거는 북한이 지금 조용합니다. 정 의원님. 북한이 지금 미국은 제가 미국 반응도 좀 의외인 게 이 와중에 이 병사의 안전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의외이긴 했는데 어쨌거나 북한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북한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먼저 자기들이 정보를 얘기해 줄 이유는 없어 보여요. 아하. 일단 미국의 반응과 대한민국의 반응을 계속 먼저 살피겠죠. 그다음에 자진해서 지금 월북했다고 다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북한은.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측에서 그 신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루트로든 북한에. 왜냐하면 지금 모친이 미국에 계시고 아마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오토 원비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요청을 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은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거고요. 뭔가 그들이 이제 얻을 이득에 대해서 아마 주판화를 튕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유미 변호사 네. 어떨까요? 이 양반 가면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일단 뭐 자진 월북이로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미스터리한 측면이 많긴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볼까요? 이걸 이용한달까요? 호재로 활용을 한달까요? 할 수 네. 있는 여지는 약간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도 대한민국보다는 미국
과의 어떤 그 대화, 그리고 미국의 태도, 그리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에 더 방점을 짓고 좀 강조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도 우리 정부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국내 보도나 외신 보도들 보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지 또 열심히 지금 주판을 굴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 60년대에 똑같이 판문점을 통해서 월북을 했던 미군 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그 양반의 근황 영상을 봤는데 참 잘 살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게 잘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직접 보시죠.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아버님.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에 대한 손불질을 기억한다면 우리 공화국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집에 도적이 들면 도적이 매일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제재와 압박을 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가만히 있을 그런 집주인은 없을 겁니다. 예, 아 제가 그 60년대 월북한 미군이라고 했는데 그 미군의 아들들입니다. 아, 정정해드리고요. 자, 이 와중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동해상으로 쐈는데 사거리가 550km입니다. 550km를 동해로 쐈는데 요거를 동쪽이 아니라 방향을 싹 남쪽으로 틀어보면요. 딱 부산 앞바다가 떨어집니다. 지금 부산 앞바다에 뭐가 있다? 미군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있습니다. 이 켄터키함이 어떤 잠수함이냐?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비밀리에 기동해서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르는 정말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인데 그런 것들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이 견고화되고 있는 그 속도나 내용은 북한의 위협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켄터키 함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탔습니다. 그 영상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장해찬 의원님, 저 정말 무시무시한 잠수함이라면서요, 저게? 네, 저 이 SSBN, 저 북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에요. 지금 잠수할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많이 알려진 게 20발까지 네. 장착이 되는데 20발. 이 미사일 한 개당 핵탄두 14기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잠수함 한 대에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가 280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잠수함 하나만으로도 북한 전역이 초토화될 수 있는 무력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도 그토록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핵잠이 4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기함한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핵잠수함에 처음 올라간 분이 된 건데 그만큼 미국과 한국 또 한국과 미국의 핵 억제를 위한 동맹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표나 다름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을 석기 시대로 돌릴 수 있다. 또는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무시무시한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부산항에 딱 한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북한에서 공식 논평도 안 내고 진짜 납작조용히 있었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미사일을 쏴요. 그것도 사거리 딱 맞춰서 잠수함을 겨냥한 듯이. 정미경 의원님. 이거 뭡니까? 아직 북한이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다. 그 핵 잠수함 아무리 갖고 와도 우리는 항상 미사일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한미 그 우리 영수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워싱턴 선언 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실 마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의 북핵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준 거는 안심해라. 우리의 그 전략적 핵무기를 언제든지 그다음에 자주 그 대한 한반도 영역에 넣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던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지금 그 약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봐요. 계속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워싱턴 선언을 입증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피력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쏘고 앞으로 미사일도 계속 하겠다. 장거리도 이런 그냥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별 수 없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지금 예. 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SSBN 켄터키함에 올라간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 한반도에 핵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 핵무기를 정착한 어떤 이 무기가 저항하기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뭐 미국이 아주 북한이 이제 그런 것을 깨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는 물론 우리 이 지금 현재 정부나 미군 당국이 여기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어떤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면에서 정박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달라진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우리 핵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 그냥 빈 칼집 아니다. 그렇죠. 진짜 꺼낼 수 있다. 실제 칼집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하나가 아까 이제 장해찬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걸 다 쓰면 그냥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핵잠은요 한번 잠수하면 6개월 동안 안 나옵니다. 바다 밑에 있는 거거든요. 탐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이제 최근에 본인들이 핵탄두를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걸 쏜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이 그동안 워싱턴 선언이란 게 그냥 어떤 종이 쪽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마침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열린 와중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협의의 어떤 상징적인 가능성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게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왔던 어떤 미국의 어떤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겠다는 저는 의지로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겁먹은 개가 짖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참 많은 논란을 낳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 동안에 골프를 친 대구 시장 홍준표 시장입니다. 진작에 할 것이지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쓸데없는 소리야. 안 맞는다는 생각에 비슷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랑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네, 서재현 의원님. 네. 지역구가 대구시잖아요. 홍시장하고는 뭐 이래저래 인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저 정도 사과를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보도가 된 당일날 제까닥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맞아도 될 맥까지 실컷 다 맞고 나서 지금 할까요? 그렇죠. 저도 대구 시민으로서 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정치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쇼로 해서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 모면하기 위해서 행위를 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진심으로는 뭐 골프 쳐도 뭐가 문제라 하지만은 기자가 있었고 그리고 수해 현장이 있으면 본인이 납득하지 않지만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하면 별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국민들 상대로 대구는 괜찮고 나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골프 칠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윤리위 직권상정하니까 지금 180도 다른 모습으로 하잖아요. 그냥 저는 홍준표 시장도 골프를 잘 못 칠 것 같아요. 골프 보면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머리 고개 들지 말고 대답하지 마라. 늘 머리 숙여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잘 지켰으면 지금 머리 숙이고 바로 죄송하다고 했었으면 되는데 저 부분은 제가 저 행위 자체는 두고 아마 정치권에서 회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홍준표 시장이 원래 좀 국민 감수성 옛날에 검사 시절부터 국민 감수성 이렇게 타고 수사하고 이러던 분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국민 감수성하고 멀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저도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건데 일단은 홍준표 시장이 그냥 대구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권 주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앞으로 뭐 대권 안 나갈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평생 대구 시장 할 것 같은 모르겠어요. 자, 대구시는 또 섬이 아닙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어땠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다 비상 지금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예천에서 네. 산사태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바로 인접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접 지역의 대구시장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상황이 대구에도 올 수 있다는 걸 해서 공무원들 경계 근무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홍 시장은 이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 주 5일째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날은 좀 이 자제하시고 뭔가 공무원들 좀 다독이고 자, 지금 혹시나 피해 올 것이 없는지 체크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뭐 주말엔 다 쉰다, 공무원들 쉰다 그러면 아니, 대구 공무원들은 비가 와도 쉽니까? 안 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일날 또.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아, 불찰이라 사과를 했으면 될 텐데 나 사과 안 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딱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4일 만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홍 시장이 대권 도전할 때 이 화면이 두고 아마 저는 이 공격거리가 될 겁니다. 감수성, 즉 국가의 리더로서 국민이 아픔을 겪을 때, 국민이 어려울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야말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저는 결국 아 당신들은 후수해놔도 나는 골프 친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저렇게 기자들이 물으면 이게 뭔가 좀 아닌가라고 좀 느꼈어야 될 텐데 난 사과 안 합니다라고 하셨다가 4일 만에 그냥 사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홍 시장도 제발 좀 대구에서 본인은 대구시에서는 뭐 수장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한 시장이고 또 대권 주자입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뭐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루어질 네. 일 같아서 혹시
밝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징계가 될 만한 사안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윤리 규칙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유흥이나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골프는 또 국민적 시선이 아주 곱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즐긴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징계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 규칙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뭐 내 발언이 뭐 문제가 될지 몰랐다. 내가 골프를 1시간밖에 치지 않았다. 그 이후엔 비가 와서 중단하기도 했고 경솔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국민의힘도 징계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떳떳하게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대구 시장에만 갇혀있는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전국구 정치인이고 앞으로 대권의 꿈을 계속 꺼나갈 뿐인데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듯한 그 태도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역성을 내면서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됐고 징계 수위까지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좀 뒤늦게나마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떠세요? 그 징계가 이제 진짜 중징계가 되면 탈당 권유 내진 제명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수혜 골프를 쳐서 제명이 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은 국회의원이었고 자치단체장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도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뒤늦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이제 가만히 돼서 처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중징계까지는 아마 지도부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봐준다고 또 그러면 괜히 또 안 먹어도 될 욕까지 먹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의 솔직함도 있지만 사실 당의 부담도 되는 언행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언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는 징계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지 못한 높은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수혜에 대해서 여당이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말씀드리자면 홍준표 시장은 단순히 한 지자체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두 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렇지만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계속 공격하지만 사실은 지지율 자체가 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본보기 삼아 그리고 혁신의 어떤 지렛대 삼아 그렇게 해서 불쏘시개로 아마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홍문종 이제 경기도 시당 위원장도 골프 쳐서 제명이 된 사례가 있듯이 저는 그 정도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제는 전망이 아니라 진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최고위는 의결을 하는 것이라 저희가 징계 수위를 지금 말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도 홍준표 시장님이 단순히 대구의 시정만 책임지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인이다라는 어떤 애정과 인정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저는 이 징계의 여부나 수위와 무관하게 이번 일을 계기로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으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쟁을 위해서 궁평 지하차도에 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을 언급했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왜 징계의 징자도 꺼내지 않는지 대체 민주당 윤리위는 무슨 막말을 해야 열리는 것인지 저희가 이렇게 앞장서서 자정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도 좀 윤리위 열 때는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을 걸고 들어가니까 네. 또 갑자기 급히 손이 바빠지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렇게 많이 자주 하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의겸 의원도 본인 자체가 징계를 내리기 전에 스스로 잘못했다고 해서 글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징계 결정을 안 했었으면 직권 상정을 안 했으면 아마 저 고자세는 계속 유지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홍준표 시장이 이번 대응을 보면 정말 안 맞아도 될 매를 버는구나 싶은 그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나라 걱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날이 맑다 못해 뜨겁습니다. 적어도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는 주말부터 또 다시 온다고 합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수해 소식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물이 넘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하우스예요? 이건 뭐 사과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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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여기 다 잡아야 되겠네. 하우스 파이프는 괜찮은데 이거 다 새로 껴야 되겠네. 이거 물이 어디까지 올라와? 야, 이거 굉장히 큰 시들어가 너무 이상할 거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좀 관리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파이팅. 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영상이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정부가 이럴 때 돈을 쓰려고 그동안 긴축 재정을 한 것이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 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산안이 그 제출되고 그다음에 통과되던 시점에는 긴축재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겠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긴축재정이긴 한데 문제는 올해 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차입금도 있고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원이 관심이고 그 재원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었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주는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수혜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맥락이 이어져서 들리더라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금융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혜택이 있고요. 네. 또 복구 비용의 50%를 이제 정부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에 이제 어떤 도움을 줍니다. 그만큼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실 매년 이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도 워낙 쌓였고 네. 처음으로 이번에 긴축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수혜가 났기 때문에 이런 수혜 대비해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 복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권 카르텔을 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보조금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법적으로 내년 예산을 짤 때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줄일 수 없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을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런 시민단체나 등등에 해서 실적으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누수됐던 이런 예산들을 대폭 줄여서 그 예산을 사실은 이제 이런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고 법적으로는 이게 조금의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지금 쓰는 거는 지난 예산을 설정해 놓은 걸 쓰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에서 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일단 당장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추경을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하면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나중에 이게 다 국가 부채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 기본적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추경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예전 아시겠지만 뭐 거의 1년에 몇 번씩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정부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비비나 이걸 통해서 수혜복구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 같습니다. 장윤민 변호사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이 꼭 필요한 일인가요? 추경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권 카르텔, 아마 시민단체 보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변호사들도 이 예산 같은 걸 많이 검증을 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포섭되는 그 많은 부분에는요. 공권력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정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많은 예산이 거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폐지해서 그러면 수혜 재난금으로 쓰겠다고요?
이 말은 아마 국민들께 그렇게 들릴 겁니다. 아, 수해가 굉장히 급하고 거기에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시민단체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히고 있나?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거 법령이 다르거든요. 이런 세수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분류하는 체계조차도 다릅니다. 야당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참사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갈라치기입니다. 이걸 정쟁으로 활용한다라는 비판,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전재정하고 저기 추경 얘기 이쪽으로 좀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결국은 정치 토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혹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고받을 얘기 더 없으시면은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니 제가 조금만 예. 보충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 정부가 6월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왜 이제 그 국가 보조금 그러면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겪으면서 와, 이 보조금 완전히 눈먼 돈이구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정치 성향을 띈 곳 그런 시민단체에 이 돈이 가니까 바닥에서 주민들이 다 압니다. 저거 어떤 돈이라는 거를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많이 발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의 의도와 그 집행된 걸 보니까 완전히 다른 취지로 집행이 된 그런 실태도 많았고요. 그래서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삭감하는 그런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기준을 만든 걸로 보여져요. 네. 아마 대통령께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대통령께서도 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 삭감되는 지금 그 돈을 우리가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국민 세금이 이런 수혜 복구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은 그거야말로 정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해라.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혼냈다라는 표현 갖고는 좀 모자라고 내놔라의 뜻으로 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장해찬 의원님? 뭐 사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물관리 일어나 이슈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네. 저희 여당에서도 최고위원의 발언 등을 통해서 이 환경부로 넘어갔던 치수 부분을 국토부로 다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처의 조직들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부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환경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귀를 네. 많이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아하. 강바닥을 준설하는 공사를 통해서 물그릇을 확대하고 홍수의 범람을 막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한하신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전담 부서나 조직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면 이 수해 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차원에서도 정부에게 강력한 건의나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치수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원래대로 문재인 정부 이전대로 국토부가 관리하게 하자라는 안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서재현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수해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어떻게 보면 물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국토부 관리하던 이제 관리를 못해서 이런 게 또 일어나는 것처럼 또 정쟁으로 활용해서서 대통령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는 모습은 대통령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참모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가짜 뉴스를 굉장히 이제 그 범죄화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물관리 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게 아니고요. 보면 2015년도에 새누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그 전신의 당에서 정우택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이 물관리 즉 이제 계속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이 체계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의 돼서 된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이고 제대로 된 참모라면 물관리 기본법 환경부 장관 이 부분을 당신이 잘 못하게 됐다면 국토부로 넘기겠다가 아니고 환경부 장관 옷 벗으십시오.
제대로 일하는 장관 제가 다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이걸 다시 은근히 또 물타기식으로 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혜가 일단락이 되고 나면 이리저리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들도 많고 제도적으로 좀 손봐야 될 대목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정 의원님?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 4대강 네.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 내려가면 그 4대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고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네. 그 지류라든가 예? 그 지선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갖고 마치 4대강을 때려잡자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또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바로 그게 물 정비, 물 관리 사업의 일환이었거든요. 4대강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홍수가 다른 측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국민을 더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해야지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치수 관련 잘 못했잖아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지 또 민주당이 정쟁하고 왜 문재인 정부 공격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현정님.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국토부가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환경부로 넘겨준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환경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수질을 점검하던 공무원이 댐 만드는 거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치수와 이 어떤 수질 보존은 다른 분야입니다. 외국도 다 다르게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견제도 하고 또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로 합쳐놓으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가 본인들은 이제 이 현재 있는 5대 국가 이 하천을 갖다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 넘겨줘 버렸어요. 근데 지자체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류지천 같은 경우에 이 저 준설을 못 합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그 천 같은 경우도 준설을 몇 년 동안 못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뭐 일부 간부들을 국토부 쪽 간부들로 지금 채운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정도로 이게 수질을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치수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지금 이제 문제로 봐야 되는데 문제를 이걸 하나로 합쳐놓으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더군다나 환경 변화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이 새로운 댐을 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쟁을 넘어서서 진짜 이런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맞게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야당도 이걸 단순히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국회 차원에서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논쟁이 뜨거워지네요. 서 의원님. 예, 그래서 뭐 정쟁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럼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관련해서 뭐 잘못했다고 저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홍수가 발생했잖아요. 작년에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 가용 자산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죠. 그러면 대통령 바꾸셔야죠. 정말 말씀드리는데 작년입니다. 1년입니다. 그럼 1년 그 기간에 정말 물관리로 인해서 환경부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국토부로 이관하는 작업이나 논의를 하셔야죠. 3개월 남은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혼란 주면서 잘 바꿉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전임 정권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기후도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비용이 아니고 이제 투자의 관점, 패러다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상필벌하는 그런 체계 만드는 것에 합치고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신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라든지 반성을 이런 게 없잖아요. 반성을 할 테니까. 없으니까 반성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반성 없으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근원을 찾는 겁니다. 해결점을. 자, 장해찬 의원이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뭐 미안하고 고맙다 했죠. 다시는 안전사고 없는 한국 만들겠다 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상 안전사고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통령 바꾸지는 않았죠. 물론 지난해에도 수혜가 있었고 올해도 이상기후였기 때문에 정부가 더 꼼꼼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을 질책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산사태가 일어났는가, 무자비한 산림 벌목과 태양광 발전의 영향 때문은 아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없다면 아무리 조금씩 정부가 지자체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수해와 산사태는 이상기후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본질적인 대책을 말하는 게 불편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이 기회에 더 토론을 격화시켜서 태양광이라든가 하천지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우리 다른 또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나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